안녕하세요, 수민이에요. 저번에 한번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게 자꾸 시들어가서 걱정이 돼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과습인가요? 아니 위에 뽑고 나니까 이거는 물렀고요. 흙이 별로 물이 많네요. 여기 흰 세척이 나고 있네요. 여기는 뿌리가 이거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애들이랑 이렇게 상태가 아이고 영뿌리 발달이 지금 얘는 안 됐는데 어떻게 살아있네요. 아, 얘는 여기가 아직 완전 물렀습니다. 그 위에가 상태가 물러서 물은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고 다시 심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뿌리가 완전히 물러버렸어요. 이게 뿌리 발달이 된 거는 괜찮은데 이게 또 물른 것도 있고 참 이게 완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냥 물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된게 없어요. 여기 생장점도 죽어가고 이게 까맣게 되면서 아예 그냥 물러버렸습니다. 괜찮나? 여기 아랫부분이 물러버렸네요. 이렇게 잘라주니까 여기 위에는 괜찮으니까요. 다시 이렇게 해서 심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면은 다들 뭐 동면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잎이 위에가 죽고 뭐 뿌리에서 살아난다는데 뿌리가 이렇게 된 이상 뭐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다시 심어서 이게 새로 날수 있을까요? 아유 참 모르겠네요. 아유 참. 얘는 단단해요. 뿌리는 단단한데 위에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다시 봐보면 흙은 마사토에 제가 잘 심은 것 같은데요. 뭔가 냄새가 나요. 이제 과습하고 뭐 이런 거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상이 있는 애들은 빨리 이렇게 살펴가지고 끄집어내서 상황을 보는 게 그래도 하나라도 이렇게 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은 시간이 해결을 안 해주고 멀리 아이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참.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이거 화분에다가 이렇게 소독을 한 흙이에요. 뜨거운 물 어제 부어가지고 좀덜 마르긴 했는데요. 선풍기로 어쨌든 이렇게 말려주는 걸로 하고요. 얘도 다육이과라서 물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요. 약간 말려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속상해 속상해.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된건 원인이 무언가 원인이 있겠죠. 아틀란티스 세덤. 뭐 2019년에 영국 첼시 무슨 플라워에서 이게 대상을 받았던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10대 식물 중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게 우리나라 식물이었대요. 우리나라 식물인데 영국 가가지고 개량이 돼서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이 되네요. 뭔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깠더니 화분에 붙어 있어서 이제 깠는데 껍질이 까지네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수분을 증발을 시켜주고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에헤이, 아까워라. 이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잎꽂이한 아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초록초록하고. 얘는 또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진작 이거 빼서 뽑아볼 걸 그랬나 봐요. 잘 살펴서 아우 초록초록 예쁘네요. 신경 써서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